제가 이제 게임을 지금 만든 지는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항상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스텔라블레이드는 여러 군데의 나라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들어가고 나온 것이 확실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포스트 아포칼립틱하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가, 스텔라 블레이드의 도시가 Even in the darkest times, it's always safe to bet on human survival instinct. 여러분은 게임 중에서 자이온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도시는 멈춰 있는 도시입니다. 자이온은 인류 최후의 도시입니다. 자이온의 미학적인 부분? 거기 있는 NPC들이 약간 동정심이 들었어요. 약간 안 좋은 환경들이 있고. Is everyone hiding because of us? We have a situation here. 스텔라블레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와 뭐 넓게 펼쳐진 뭐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 사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하면 떠오르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조금 더 재구성하고 싶었어요. 수평적으로 넓은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사실 가장 자랑스러웠던 궤도 엘리베이터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고요. 그 아기자기하고 이런 미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좋아하는 스테이지는 지하철역 구간이다. 굉장히 지하로 들어가서 끝없이 지하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맵인데요. 무너진 지하철역부터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간, 그리고 생존자들의 흔적, 그리고 마침내 나아가서는 운명적인 만남까지. 플레이어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선형적인 방향성을 가진 맵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상의 생존자들과 만나게 되는 순간,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산이 되게 되고, This is the largest land I've ever seen in my life. And yet danger lurks around every corner. 어디로든지 갈수 있는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사운드를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쨍하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은 기본적으로 패링 굉장히 중요한 전투 시스템이기 때문에 빠르고 화려하고 멋있는 전투를 시작으로 했지만 처음에는 갓 오브 워나 세키로 다크 소울류의 게임에서 그리고 DMC나 베요네타류의 게임들에서도 영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막는 버튼이 뭐였죠? 그다음에 전투 같은 경우엔 저희의 핵심적인 타격감과 좀더 저희의 전투를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칼의 궤적과 그 무기의 궤적과 적의 위치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적이 칼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전해주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칼로 적의 몸을 동강내거나 잘라내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고어함을 전해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칼을 제대로 적한테 전투를 제대로 해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듀얼센스 기능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손끝으로부터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사운드, 후 동작들, 그리고 적들의 반응, 그리고 이펙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보스 전투를
빨리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근거림, 그리고 경외감, 그리고 모든 것을 응축해서 넣은 것이 저희 게임의 보스전입니다. 지역별로 이제 최소 3종 이상의 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텔라브레이드의 몬스터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외형을 갖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몬스터의 패턴을 파악해서 그것에 반응 전투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몬스터는 거의 제일 처음 만들었었던 그 기가스라고 하는 몬스터가 고릴라 형태를 띈 그런 몬스터인데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아 제가 그 스토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조형을 좀 제대로 한다? 느낌을 받은 처음 몬스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Fantastic finish. 처음으로 유저분들이 만나게 되는 아바돈이라는 몬스터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내에 거의 모든 약간 경쟁 같은 누가 먼저 클리어하나 그런 비슷한 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샤 어디 보자 아줌 깨파 그때 이후로 아 이제 스텔라블레이드의 전투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감을 잡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Things will only get harder. 저의 독재에서 만들어진 게임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독재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만듭니다. 아, 뿜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시 해도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팔다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팔다리가 앞에 길 경우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게 되면 칼이 들어가는 공간이 허공을 치기 때문에 이제 타격감이 없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소니와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다 슈에이상이 한국에 계셨어요. 소니한테 컨택을 해서 저희가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와서 직접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소니와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이드가 플레이스테이션 5의 독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 2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플레이했었던 게임과 같은 작품은 사실 저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가난해서 게임기를 살 수가 없었고 대학생이 돼서야 플레이스테이션 5, 1을 제 스스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즐겼던 뭐 리치레이서라든지 파이널판타지라든지 나도 이런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불꽃을 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콘솔 게임을 만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유저분들을 상대로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분들이 스텔라블레이드가 출시되면 한국 게임 개발 업계에 콘솔 게임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분야구나라는 어떤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영태 대표님께서도 그런 그래서 저희 한국 사업에서 한국 게임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 스텔라블레이드는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싱글 플레이 콘솔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이라면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그 문화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담았는지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동료들과 그리고 매력적인 세계관 그리고 강력한 적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패드를 드세요.